2017년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이자 매년 아놀드 클래식을 출전하고 있는 미스터 마치 세드릭 맥밀란이 본인의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통해 2021년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팬들에게 알렸습니다. 전문에 따르면 2020년에 발생한 손등 부상이 2021년 시즌까지 이어졌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아놀드 클래식 출전을 포기한 내용입니다. 2021년 아놀드 클래식 무대에는 오르지 못하지만 세드릭 맥밀란은 아놀드 클래식 방송팀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2013년 시즌 이후 세드릭 맥밀란이 시합을 통째로 뛰지 못한 두 번째 해가 되는데요. 부상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여 내년 시즌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77년생의 세드릭 맥밀란이 그의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보디빌딩 팬들 역시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 커틀러 TV 유튜브에 제이 커틀러의 복귀를 암시하는 듯한 썸네일과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전성기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제이 커틀러는 은퇴 8년 차이자 48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훌륭한 쉐입을 가지고 있는 바디빌더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에 그의 2013년 완전한 은퇴 이후에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의 복귀에 대한 팬들의 바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이 커틀러의 낚시였습니다. 저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제이 커틀러 TV 영상을 클릭했는데요. 영상 속 제이는 심지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팬들을 속일 만한 썸네일과 제목을 붙이자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과거 IFBB에는 아이언맨이라는 프로쇼가 있었는데요. 제이 커틀러는 2003년 아이언맨 프로쇼에서 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 속의 제이 커틀러는 아이언맨 프로쇼가 아직까지 존재하냐고 촬영자에게 물으면서 이야기에 포문을 엽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본인이 아이언맨 프로쇼를 구경 갔는데 팬들이 너도 한번 나가봐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복귀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깬 제이는 현실과 마주했다 합니다. 현재의 몸을 확인한 제이 커틀러는 복귀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현재의 자신에게도 무의식 중에 경쟁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시켜준 꿈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보디빌딩 팬으로서 제이 커틀러의 복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이 커틀러가 본인의 유튜브에 업로드한 복귀 의사를 밝힌 제목의 영상을 허겁지겁 클릭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추가로 제이 커틀러는 그의 집에 전시된 4개의 샌드호 트로피를 보고 내가 미쳤지를 속으로 되뇌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디빌딩 매거진 머스큘라 디벨롭먼트에서 아놀드 클래식 라인업에 대한 기사에 이승철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문 내용을 해석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철 선수에게 진 빚이 있다. 우리 모두 작년에 삼손 다우다를 응원했다. 몬스터짐 시합 전 삼손은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하며 제대로 된 식사와 훈련을 하지 못했다. 또한 몬스터짐은 보디빌딩 미디어가 다루지 못한 시합이기도 했다. 삼손이 몬스터짐 프로에서 2위를 했을 때 우린 삼손이 한국 심판들의 판정에 당했다고 생각했다. 이후 이승철 선수의 사진을 보았고 우린 이승철 선수가 정말 좋은 프로 선수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엄청난 근매스와 쉐입, 훌륭한 바디 컨디셔닝과 체형까지 몇 개월이 지난 후 이승철 선수를 올림피아 무대에서 봤다. 올림피아 저지들이 본 적조차 없었던 이 선수는 12위라는 대단한 성적을 기록했다. 한국의 몬스터짐 시합에서 절대 밀어주기로 1등이 된 것이 아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선수였다. 아놀드 클래식이 개최되는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그를 다시 보길 기다린다. 그는 진짜 백이다. 여기까지 보디빌딩 소식을 전하는 주간특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